포인트 16,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인터페이스는 뭐라고 그랬죠? 인터페이스는 서비스 시작점이다. 이 서비스 호출하는 게 하는 시작점. 그리고 이 시작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 화면이다. 어떤 화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모니터 화면 혹은 퍼블릭 플랫폼에 있는 액자 화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인터페이스라는 이름으로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라든지 어떤 기법, 어떤 데이터 전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첫 번째로 나오는 게그 JS 이라는 건데, JS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JS는 속성과 키값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키값이라고요. 키값과 밸류값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밑에 있는 거죠. 이 객체, name 50, name 3, 값 3, name 1, true. 이게 바로 key value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형태다. 이 name이 바로 키값이고, 이 50이라는 게 바로 value 값이에요. 이 name 3이 키값이고, 이값 3이라는 게 value 값. 이 name 1이라는 게 키값이고, 이 true라는 게 value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 이런 JSON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 받는 수신자 측에서는 이 키값으로 데이터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키값에 담겨져 있는 이 밸류값을 호출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JSON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접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 마지막에 있는 객체 지향의 이 타입, 이 타입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 주시죠. 그러면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 객체 키 밸류 이 형태로 인지를 하는 게 JSON 타입을 이해하는 데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XML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XML은 마크업이라는 단어가 바로 키포인트예요. 마크업 언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HTML이라는 건 아시죠? 꺽쇠를 이용해서 꺽쇠를 열고 꺽쇠를 닫고 이런 형태를 우리 흔히 말한 그 마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XML에 대해서는 그 특징까지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코드 문자고 XML 파서 그리고 마크업과 내용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 알아둬야 된다는 게 어떤 이 내용 자체를 알아두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이 태그를 이용해서 마크업 구조를 구성한다라는 거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엘리멘트라든지 아니면 어토리뷰트, XML 선언 이런 부분 는 가볍게 넘어가 주시는데, 이 마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이 태그가 꺽쇠가 열리고 닫고 이런 식으로 마크업이 구성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엔티티를 통한 인터페이스 구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 송신 시스템이 있고 수신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 사이에는 뭐가 있죠? 이 사이에는 우리 뭐가 있다고 그랬어? 중개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중개 시스템에서 하는 역할은 뭘까? 송신 시스템하고 수신 시스템 간의 데이터 타입을 서로 매핑 시켜주고,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했을 때그 데이터 타입을 서로 맞춰주는 어떤
성변환이라고 하거든요. 그 데이터의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성변환까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중개 서비스, 중개 시스템이 하는 역할이다입니다. 그래서 엔티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인터페이스 테이블을 두어 각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엔티티가 바로 우리 앞서 설명드렸던 중개 시스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터페이스 예외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터페이스 예외 처리는 우리 프로그래밍을 조금이라도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트라이 캐치 문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트라이 캐치 문 자체는 어떤 형태냐면, 먼저 써볼게요. 트라이 캐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비즈니스 로직 부분에서 에러가 났을 경우 바로 이쪽 이 캐치 부분에 에러가 났을 경우 이 캐치 부분에 이 로직이 수행이 되는 거죠. 다만 이 비즈니스 로직에서 에러가 난다 할지라도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왜냐면 이 트라이 캐치 문 자체가 예외 처리, 예외 처리라고 해서 어떤 에러가 나도 시스템 자체에는 영향을 안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산업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상단에 보면 우리 에이작스 방식으로 제이슨 객체를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이작스 방식에서의 예외 처리는 서세서 페일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에이작스 형태는 이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success 했을 때는 이 펑션을 타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에러 펑션을 태워주세요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성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 에이작스하고 그리고 우리 수신 측에서 받는 이 트라이 캐치에 대한 예외 처리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여기 트라이 캐치 예제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부가적인 설명이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 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보안 적용이에요. 우리 IT 업계에서 보안은 필수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보안이 나오고, 때로는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 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다음에 할 내용들이 많이 중복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보안에 대해서 살짝씩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큐어 코딩도 앞부분에서 살짝 언급을 했어요. 뭐 입력 데이터 검증 표현이라든지 API 이용, 그 다음에 보안 특성, 시간 상태 에러 처리, 코드 품질 캡슐화 이런 것들은 이미 앞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그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스푸핑이라든지 스니핑 같은 경우는 뒤에 보안 파트에 좀더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스푸핑하고 스니핑은 정보 탈취예요. 내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탈취당하는, 그리고 그 탈취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나라는 거를 가장해서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 그런 기법이 바로 스니핑 혹은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미 계층 암호화, 해시 암호화, 비대칭 암호화에 대해서 앞에서 자세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해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종류까지 한번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시 함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샤원 샤투에 대해서 알아두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흔히 말하는 그 샤원, 소모자로 쓸게요. 샤원과 샤투의 가장 큰 차이는 암호화 길이에요. 그래서 샤원은
128비트까지 암호화를 하는 게 SHA-1이고, 256비트 이상 암호화하는 게 바로 SHA-2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256384511 이렇게 암호화를 한다는 거는 뒤에 샤 뒤에 있는 건 이건 암호화 길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뭐예요? 샤2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방식이라고 우리 API 방 네. API 방식, 그 다음에 플러그인 방식, 뭐 필터 방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방식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거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면서, 우리 그 암호화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라는 파트가 뒤에 존재할 거예요. 그때 우리 API 방식이라든지 어떤 플러그인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해서 언급할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PI 방식은 별도의 AP 통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그인 방식 같은 경우는 DB 내에 설치를 하는 거죠. DB 내에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DB 내에서 자체적으로 암호화를 수행하는 거고, 그리고 API 방식과 플러그인 방식의 어떤 그 혼합된 방식이 바로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API의 방식 중에서 하나의 특징이 API 서버의 안복화, 그리고 정책 관리, 그리고 키 관리의 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플러그인 방식 같은 경우는 DB 서버의 암호화, 그리고 정책 관리, 키 관리의 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플러그인 방식은 우리 DB 내에 있는 거고, DB 내에 있는 거고, 이 API 방식은 우리 DB 외에, 우리 DB 서버 외에 있는 방식이란 거죠. 그리고 API 방식은 뭐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외부 통신일 수도 있고 내부 통신일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거는 API 암호화 방식이라고 한다면 DB 서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API 방식. 플러그인 방식은 DB 서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암호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도구라고 나와 있어요. XUnit 우리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SDAF라는 것들, 그 다음에 핀네스 라고 부르는데, 뭐, 핀니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핀네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NTAF, 그 다음에 셀레니움, 그 다음에 워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인터페이스 검증 도구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시험에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교재에 있는 만큼, 그래도 한번 정도는, 체크는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